주님
Bye.
따라하시겠습니다. 번제의 규례는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단에 불 꺼지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또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규례란 말은 하나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으로 정해놓으셨는데 레위기서 6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항상 오늘 똑같은 말씀을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의 불은 항상 피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 꺼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레위기서 6장 13절 말씀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은 꺼내지 아니하고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불 꺼지지 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단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는 반드시 불 꺼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불이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강조하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자리는 바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성도가 누구입니까? 교인이 아닙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 어디야 천국 가는데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관계가 언약 관계, 약속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불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불이 꺼졌습니까? 다니엘 9장 27절에 마지막 때는 사탄 마귀가 성도에게 두 가지를 금지시킨다고 했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켜버립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제단의 불을 꺼뜨려버립니다.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사단 마귀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면 내 마음 성전에 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제단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전해놓은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에 불이 없습니다. 불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다가 불을 떨어질 때 불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축복을 받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의 산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에 오늘 엘리야 한 사람의 단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상 18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엘리야의 단 위에 항상 불이 떨어지는데 불이 내리면서 번제물을 살라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드렸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역대하 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았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건 전부 다 응답을 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내 마음 성전에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무슨 불이 꺼졌습니까? 기도불이 꺼져버렸고 예배불이 꺼졌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마음에 밝지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불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뜨겁습니다.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내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내 마음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불이 떨어질 때 번제물을 살라버리는데 이 번제물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 위에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산제물. 제물로 드려진다면 어떻게 절해져야 됩니까? 내 육이 쪼개져야 됩니다. 쪼개져서 하나님 제단에 올려놓았을 때에 내 예배 자리에서
불이 어디로 떨어지냐면 재물에 떨어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되었을 때에 내 하나님에서 불이 떨어지면 내 육이 태워져 버립니다. 육이 태워진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불로 태워지는 이 육이 태워진다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불이 있는 사람은 내 육의 교만이 태워지고 내 육의 자존심이 태워지며 내 육이 정욕에 태워지고 육의 모든 욕심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혀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전혀 내게는 감각이 오지 않습니다. 뜨겁지도 않습니다.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전에 세상 사람의 모습이나 지금 내 모습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역대하 7장 1절처럼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번제단에 불이 떨어진 같이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하나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예배에 불이 꺼졌습니다. 기도를 해도 냉랭합니다. 교회를 다닌 것이 파성해져졌습니다. 나는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혈기는 그대로 살아있고 내 육신은 고집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있지만 내 마음은 저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특별히 한국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한국교회 전부의 모든 전체에 하나님 불이 번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터지는 예배의 탄에 오늘 이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린 불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불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많은 환난의 시간이 지나서, 심판의 시간이 지나서 아르라신 곳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이 아르라신 곳은 거룩이란 뜻입니다. 오늘 가라앗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이 시대에도 불이 꺼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쫓아가는 오늘 그 한 가지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환경이 다 어려워도 반드시 다 타락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교회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루터기처럼 남겨놓은 끝까지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다 변해도, 세상이 다 타락해도 나 혼자만은 하나님 끝까지 내가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며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한 사람의 엘리야의 기도는 민족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이 시대의 엘리야 같은 사람의 기도가 되어서 이 민족을 살리는 이 시대의 엘리야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라스에 사는 사람들, 이 아라살이 서기만 하면 고난은 지나가 버립니다. 심판도 지나갔습니다. 아라스는 모든 환란이 끝이 나버린 자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노아를 소개하면서 오늘 12가지 이 노아 속에 있는 아라스 비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그곳은 아라라시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아라라시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땅에 섰던 이 노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아라라시에 도착하자마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가 한 곳은 예배였습니다. 제사의 단을 쌓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어떤 제사냐면 불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단은 불의 제단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 성전에 주여, 이 불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타오르는 하나님 불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타오를 때에 내게는 어둠의 것에는 사라지고 내 신앙이 뜨거워지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여 내 마음속에 불일듯이 일어나는 이 소망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노아를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반드시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성경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게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했으니 오늘 시간 특별히 저는 강조하고는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반드시 말씀을 듣는 사람의 일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불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0명 초대교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기도할 때에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실 때 가장 먼저 성령이 임하시면서 나타난 현상이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바람과 불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한 사람 불이 함께 옵니다. 불의 특징은 감정하고 넘어갑니다. 뜨겁습니다. 불의 특징은 빛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 다 지워버리고 오늘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는 불일듯이 일어난 뜨거운 믿음, 뜨거운 은혜, 뜨거운 하나님 기도,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내게 불이 있으면 삶의 의욕이 불듯이 일어납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내게 불을 가진 사람은 사업이 불같이 일어날 것이고 가정이 불같이 일어날 것이며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면 오늘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처지란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사람이 기가 막힐 구렁텅이에 빠져서 사경을 헤맨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처절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시대도 나도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라셋은 노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은 불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불로 드려지는 그 노아에게는 제단에 불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내 마음 성전에 하나님 불이 있다면 당신은 거룩한 땅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땅에 선 사람, 아라랏에 선 사람은 반드시 그 예비에 무엇이 있습니까? 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노아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제단에 불이 있는 사람, 이 사람 분명 거룩한 땅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나요? 오늘 아라랏에 서 있는 이 노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나 들어지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노아는 아라스에 섰을 때 이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제단에는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 앞에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 성전에 하나님 내게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라스에 선 사람은 불을 가진 제단에는 반드시 거룩한 땅에 서는 사람이요 거룩한 제단에 서는 사람, 다시 한 불의 제단에 서는 사람은 따라서 구별된 사람이 불을 가지고 있다. 오늘 제단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아라랏에서는 오늘 노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단에 불을 가진 사람은 내 마음 성전에 이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이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라랏에 섰을 때 그에게는 불의 제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나도 하나님 앞에 뜨거운 적극적인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 나도 주여 노아처럼 아라랏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불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성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오늘 노아의 제단의 불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 아라랏에 있는 불의 제단 노아가 그곳에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 아라랏에 설까요? 그리고 불의 제단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고난이 지나간 사람이 아라롯에 설 수 있습니다. 고난이 지나간 사람이 불의 제단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모든 고난이 지나간 사람입니다. 방주의 고난이 지나갔습니다. 물 심판, 홍수의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의 그 고난이 지나간 사람, 이 사람의 불의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배 생활이 날마다 내가 뜨겁고 날마다 적극적이고 날마다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긍정적인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노아와 같이 이 시대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라롯에 세우시는 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아라롯에 이 사람을 데려다 놓으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아에 관하여 히브리서 11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노아 같은 믿음을 가지세요. 노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아라롯에 세웁니다. 아라롯에 서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불의 제단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여 오늘 노아가 천안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이 불의 제단 앞에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 제2의 부흥, 제3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동서남북이 성령의 불로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시 말해서 주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아라스에 서 있는 이 노아는 이 불의 제단 앞에 서 있는데 불은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빛이 있습니다. 이 사람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캄캄한 그곳에 갇혀있어만 있습니다. 그런데 아라스에 도착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캄캄한 곳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방주에서 하나님께서는 밖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라스에 서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제는 어둠의 생활이 다 지나갔고 나는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빛 가운데로 나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불의 제단이었습니다. 내게도 주여 이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이 밝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몇 시간 아니라 며칠 동안 쉬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내 마음이 지옥 같습니다. 내 마음이 어둡습니다. 캄캄한 칠흑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응답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나니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마음마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마음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은 믿음으로 함께 일하고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무엇을 말합니까? 내 마음이 밝으면 행동하는 것도 밝게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야.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 가지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하고 났더니 이 믿음 가졌더니 소망이 생겨버렸습니다. 나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며 나는 결코 죽지 아니하며 내 가정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것이야.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 이렇게 세우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행동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동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불평하는 자리지만 감사가 나옵니다. 안 된다고 하는 말하지만 나는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절망 가운데서 자꾸 소망이 보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빛이신 같이 우리도 서로 사귐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제가 됩니다. 서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여러분 가정이, 오늘 어둠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서 슬퍼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 성전이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까? 나사리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절대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노아가 아라랏에 서 있을 때에 그가 가장 먼저 세운 것은 하나님의 단이었으며, 이 단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단의 불이 있었습니다. 이 불을 가졌던 이 노아, 이 사람의 축복이 아라랏에 서 있는 불의 제단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축복을 또한 받았을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라랏에 서 있는 이 사람에게는 세상 심판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세상 심판이 찾아왔어도 아라랏에 서 있는 불의 제단 앞에 서 있는, 다시 말해서 이 노아의 제단에는 불이 있습니다. 내게는 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 인생의 모든 심판은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노아는 아라랏에 섰을 때에 과거의 방주 안에서 출렁거리던 배 안에서 심판의 자리는 다 벗어나고 그는 아라랏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불의 제단 앞에 서 있는 우리에라, 오늘 불의 제단 앞에 서 있는 나라면, 내 마음 성전에 하나님 불이 있다면 반드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세상 재앙이 와도 여러분에게 심판이 오지 않는 것을 믿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노아가 가지고 있는 아라랏의 이 불, 이 제단불,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내게 있는 예배를 들 때마다 내게는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 사님 말씀합니다. 노아가 아라랏에 섰듯이 오늘 이 시대 너에게도 아라랏의 이 불이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분명 오늘 이 축복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아라랏에 있는 노아에게는 따라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 아라랏의 불의 제단 노아에게 있습니다. 오늘 내게도 하나님 이런 아라랏의 불의 제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 성전에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불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새 시대가 열릴 것을. 이 아라랏에부터 노아의 새 시대는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은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새 시대가 열리는 이 시간이 되십시오.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가 열리면서 동시에 이 노아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땅입니까? 한 번도 내가 밟아보지 않았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땅, 아라랏의 땅, 새 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새 땅을 주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을 가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 인생이 새롭게 출발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BC 역사와 AD 역사로 나눠지게 됩니다. 인류 역사는 두 동각으로 나눠집니다. 두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전 역사와 주후 역사가 있는데, 주전 역사란 말은 BC 역사, 비포카르테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 이 땅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주시는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AD 역사, 에나토미나 역사입니다. 오늘 에나토미나 역사가 바로 2016년 이 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수 만나기 전에 주전 역사가 있었고 예수를 만난 주후 역사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도 두 동강이 나야 되는데 나는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내 인생은 BC 역사 있습니다. 참으로 암울했으며 참으로 어두웠던, 지난날의 고통스러웠던 슬픈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내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막연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주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천국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반드시 아르라스에 서 있는 이 노아처럼 오늘 그 제단에 불이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라스에 서 있는 불의 제단, 오늘 노아가 이 불의 제단 앞에 있습니다. 이 불의 제단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서요. 어두움이 다 지나갔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방주 안으로 들어갈 일이 없어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앞으로 열려있는 길이 전부 아라스의 시대만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인생에 어둠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것을 믿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스에 서 있는 불의 제단 앞에 서 있는 이 노아의 제단에는 불이 있었듯이 내게도 주여 이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에게만 불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환경은 지금 찢어질 듯이 힘듭니다. 자녀가 너무너무 힘든 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사업이 너무나 힘듭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나 고달픕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인데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게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기쁨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 슬픔이 기쁨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노아가 과연 은혜의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은 노아를 가장 먼저 소개할 때 이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 내리실 때에 천지를 물바다로 만듭니다. 모든 생명들을 다 걷어버리는데 단 한 사람, 이 가정 여덟 식구, 왜 노아를 통해 사람이 살려내실까요? 성경은 강조합니다. 천지가 다 타락했어도, 세상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살아가도, 그러나 이 시대가 세상에 완전히 은혜가 말라버린 시대를 할지라도 노아 같은 사람은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은혜 생활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노아는 은혜 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은혜 생활하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노아가 되십시오. 이 시대에 믿음의 노아가 되세요. 믿음의 노아가 되는 사람은 내 마음 성전에 오늘 노아의 제단에 불이 있듯이 오늘 내 마음 성전에도 하나님 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불은 늘 꺼지지 아니하고 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반드시 불 받는 사람은 육에 태워져요. 절대 교회에서 부정적인 행동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대로 불을 받은 사람은 내 육이 익어버렸기 때문에, 내 육의 모든 것이 태워졌기 때문에 절대 가정에서 다툼이 없어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았을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빈 깡통의 소리가 큽니다. 꽉 찬 캔 속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껍데기니까 소리가 커요. 쭉정일수록 고개 쳐듭니다. 밭에 보면 알고 계실 고개가 수그러집니다. 이 고개가 수그러진다는 것은 겸손을 말합니다. 고개를 쳐드는 것은 쭉정이는 교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늘 타고 있는 오늘 믿음의 성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오늘 창세기 8장 20절에 하나님 앞에 불로 제단에 번제를 드릴 때에 바로 21절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저주가 물러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에게? 불의 제단이 있는 사람. 오늘 주여 예배를 드릴 때 더 적극적인 그리고 더 뜨거운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도 적극적인 기도하기 원합니다. 불같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불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노아에게는 저주가 지나갔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거기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 오늘 불의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났던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먼저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불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이 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너는 생육하며 너는 번성하며 너는 충만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여기 생육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날생 기를 죽자를 씁니다. 오늘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육이 건강하고 생활의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 땅에서는 먼저 찾는데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있습니다. 첫째는 내 영혼의 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복이요. 오늘 하늘에서 내린 이 복을 받으면 땅의 것은 범사가 잘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모든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전 성경에서 말씀 우리가 노아의 아라에 있는 이 단의 불 오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오늘 가장 번제물에 불 떨어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 번제물의 영적 의미를 복음적인 의미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단의 이 제물은 나 자신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찢어서 하나님 앞에 하늘 향해서 가슴을 벌려놓습니다. 오늘 여기에 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번제단의 불은 어디로 떨어지냐면 번제물 위에 떨어지는데 번제물에 떨어지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노아의 번제단의 이 제물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노아가 죽였습니다. 노아 때문에 죽었습니다. 노아가 과연 의인일까요? 성경은 강조합니다. 의인은 없다니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어온 이 죄는 원죄라는 것은 자손 대대로 인류 역사 속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아무도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드려지는 이 제물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노아 때문에 죽었습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질 때에 오늘 내가 드려지는 이 희생제물은 바로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속죄의 제물 되시는 희생제물 되시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 앞에 하나님께서는 불려질 때 반드시 번제물에만 불 떨어집니다. 오늘 시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속죄 제물 되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불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 요한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인소 안전병이 된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잡았더니 일어나요. 누구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우리를 용서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우리를 죄 없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피가 아니면 오늘 노아가 드린 이 번제단의 제물에는 피가 있습니다. 그 흐른 피,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이 번제단의 제물을 태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향기를 허명하셨다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노아의 얼굴 보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 강조합니다. 이 아벨을 가리켜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의인되고 믿음 사람 됐습니까? 그 예물에 대하여 정가하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벨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물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물이 이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이 예물 때문에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이 예물은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이 아벨 손에 들고 있는 양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벨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벨도 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 하와의 죄, 부모의 죄가 그 혈통에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아니하세요.
그 사람에게는 피가 없습니다. 제물에 피가 없습니다. 아벨에게는 제물에 피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경 강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기도에 결론이 어떤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세요. 예수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예배 받지 않습니다. 노아에게는 반드시 번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을 보시고 엘리야의 제단에도 번제단에서 불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엘리야 머리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번제물에 떨어집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 다윗의 번제단에도 번제물 위에 불 떨어집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의 번제물에 불이 떨어집니다. 오늘 내게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희생제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신다면 오늘 내게 불 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불에 특별히 사자가 되십시오. 오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불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 초대교회 역사에 120명이 오늘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서 바람과 불의 역사가 임하는 오늘 성령 충만 받았던 이 현장이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